안녕 여러분. 오랜만에 씻다니요. 뇽뇽 고니치와 고니치와? 곤방와. 아, 시험 기간인데 라이브 방송을 보신다고요? 저 혼혈 아니에요. 도쿄에서 라이브 저도 하고 싶네요. 수능이 이제 24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? 작업하다가 도저히 뭐가 안 떠올라서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. 나도 보고 싶었지. 보고 싶었어. 희연이다. 피곤해요. 오늘 좀 피곤한 날이라서 그런가 봐요. 일단은 필터를 바꿔봐야지. 하이 프롬 칠레. 하이. 땡큐. 다음 콘서트 정말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바다 다녀왔어요. 진짜? 500일? 엄청 오래됐네. 장수 커플이네, 우리. 곤니치와, 곤니치와? 곤방와, 자네 되실까? 요즘 너무 삶이 재미가 없네요. 어떻게 하면
있을 수 있을까? 겸모 가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나도 보고 싶어. 은유님 안녕하세요.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아요?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너무 하루하루 지루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. 근데 뭔가 하루하루가 좀 너무 스무스하게, 아이고, 감사하게 생각해야죠.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맞아요. 흥미추구의 연속입니다. 맞습니다. 콘서트 할 때 너무 행복하죠. 재밌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했을 때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. 친구들을 안 만나서 그런가 내가? 재미있진 않아도 잘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. 감사합니다. Bone suits you very well. Thank you. 'Can you say hi, Roweza? Roweza? 맞아. 학창 시절에 즐거웠던 거. 학창 시절에 즐거웠던 거. K-pop 안무 추기. 재밌는 책에도 여백 파트는 있더라고요. 오, 정말 좋은 말이네요. 너무 삶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서 재미를 또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지 않기 위해 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삶도 소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빨리 앨범을 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덕질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.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어떻게 조합을 할지 좀 구상 중이라서 머지않아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실수해도 다 감싸줄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마워, 고마워요. K-pop 아티스트 좋아하세요? 그럼요. 저도 K-pop 아티스트이고 K-pop 아티스트 예전에 저는 2PM 선배님들 덕질을 해봤고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.
고마워. 정빈이도 고맙고 희연이도 너무 고맙고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와사비 마요 감독님. 재밌는 거 같이 해요. 재밌는 거 해요. 재밌는 거. 진짜 멋있는 거. 콘서트 계획 있습니다. 올해가 여기까지. 올해까지. 뭔가 팬분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. 요한 오빠가 팬분들이랑 되게 친하시더라고요.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. 근데 우리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, 그지? 요즘에 요즘에 맨날 나는 몇 초마다 수명 연장하고 있는 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. 나는 몇 초마다 계속 수명 연장하고 있는 걸 이러는데 진짜 수명 연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 때 여러분들 힘내야 돼요. 어떻게든 버텨서 이겨내야 돼요, 진짜. 오, 요한 오빠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오셨네. 요한 오빠 팬분들이랑 친해서 부럽다고 얘기했는데. 저의 요한 오빠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고, 진짜 뮤지션으로서, 오빠로서, 진짜 많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이제 요한 오빠 곧 앨범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들. 쉴땐 쉬고 자기 스스로 챙기면서 행복하게. 좋죠. 쉴땐 쉬어야 되는데 제가 쉴때못 쉬는 병이 있어요.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릴 때는 진짜 못 쉬었거든요. 쉴때확 쉬고 일을 할때 일하고 뭔가를 할때또 뭔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. 결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? 왜 이렇게 웃기지, 이 질문이? 결혼은 결혼?
미래의 내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. 아휴, 정말 육아가 아니지, 아내 난이도가 높을 텐데 힘내라. 결혼은 항상 질문 받을 때마다 뭔가 전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계속 초등학생인 기분이 있어가지고 실감이 안 나네요. 결혼 안할 수, 안 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저는 아이고 힘든 아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좀 집착이 심해서 제가 하루 종일 남편을 붙들고 집에 있게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전 결혼 안할것 같아요. 음악이랑 결혼할게요. Say hi, Leah, please. Hi, Leah. Thank you. 아, 나 영어 이거밖에 할수 없는 게 너무 처참하다. 하지만 난 일본어를 할수 있지. 니혼노카타 이마센카. 음악 세금 더 내라. 그말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세금 더 내라는 말. 아, 목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? 저 관리 따로 안 하는데 프로폴리스 많이 먹고 목이 잘안 쉬는 타입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, 그나마. 근데 저의 펄린 그 벌스 부분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펄린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.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. 피부 관리는 저도 피부가 안 좋아요, 사실. 이거는 지금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피부 관리 피부과에 가서 손을 대라. 절대 손을 대지 마라. 내 손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? 렌즈 정보 궁금하다고요? 저 렌즈 안 꼈어요, 지금. 근데 평소에 렌즈베리 거 많이 껴요. 맞아요. 제가 맨날 3분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, 오늘은 좀 길게 되네요. 맞아요. 저 염치 없지만 방탄소년단 비님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. 아마 아미분들이 보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. 비밀이에요, 비밀.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. 아니, 생각하기. 아, 뭔가 저 요즘에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?
너무 거만한 생각인가?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재미 좀 찾고 싶은데 재미가 너무 없어요. 뭘 하든. 아, 사이킨 오보에타 니혼고와? 니혼고 니혼고 이마와 벤쿄 시테 시테단 아 시테 아 시나 시나쿠테인데스케도 아 잠깐만 뭐였지? 니혼고 이마와 벤쿄 시나쿠 시나이 시나이 시나쿠테인데스케도 이거 맞나? 시나쿠테인데스케도 시나인데스케도 최근에 배웠던 일본어와 일본어의 단어 나루호도? 제가 나루호도 나루호도 라는 말이 그렇구나 이런 뉘앙스인데 나루호도 데스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게 그렇구나 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일본 분들이 엄청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. 나루호도 데스네 라고 해가지고 맞다. 이거 틈새 홍보해야지. 11월 10일 날 제가 드디어 엠넷 지금 제가 리스에 계속 올렸던 거 있잖아요. 매드지니어스 방송되거든요. 많이들 봐주시고 그 전까지 콘텐츠들 다 계속 쭉 올라오는데 뭐 아주 아주 재밌을 거예요. 많이 봐주세요. 나루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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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ですね. 이제 앞으로 더 활동이 많아지겠죠? 그만큼 바빠질 거고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음악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. 정빈아, 수능 잘 봐야지. 그거 나중에 제 방으로 봐. 알겠지? 수능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, 희연이가 너한테 편지 많이 써줬지.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단다. 아마 희연이가 제일 큰 편지를 준 친구, 제일 큰 편지를 준 사람이 희연인데,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. 피어싱 많이 했죠. 뭐가 많죠. 그럼 다 기억하지. 그게 얼마나 와닿았는데.
그 시험 기간이 항상 있는 것 같아. 생각해보면. DM을 이렇게 보면, 시험 기간이 항상이야. 학교마다 달라서 그런가? 피어싱, 저 귀만 했어요. 다른, 뭐, 얼굴 이런 곳은 없고. 실물, 어떻게 보나요? 콘서트에서 만나 뵐수 있습니다. 콘서트는 머지않아 곧 있을 거예요. 다음 콘서트 언제 예정인가요? 진짜 머지않아 있고요. 올해까지 곧 올라올 거예요. 여러분들,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응원합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인생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들고 지루하실 수 있어요. 시험도 그렇고 부담되는 것도 너무 많고 잘 해내야 될 것도 너무 많고.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. 우리 할수 있잖아요. 그죠? 방종각 잡지 마. 딱 들켰네. 딱 들켰네. 이제 할 일을 해야지. 다 울었으니 할 일을 하자. 그 짤이 생각난다. 힘내야 돼. 그치? 힘들 때 어떤 생각으로 버티냐면요. 내 멘탈이 이렇게 약했나? 나는 진짜 누구보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인데? 난데? 나야, 나이순데? 나 용용인데?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요. 좀 억지지만, 그렇게. 네. 용은영 선생님. 감사해요. 안 돼. 할건 해야 돼. 오늘을 또잘 마무리하고, 오늘을 잘 보내주고, 여러분도 이제 오늘을 그만 보내주고, 잘 자고, 일어나고,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노력하고, 우리 곧 만나요. 알겠죠? 윤회다, 윤회. 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윤회가 들어왔네. 여러분, 좋은 밤 보내요. 알겠죠?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잘 가요. 좋은 밤 보내요. 좋은 밤. 빠이빠이. 머지않아 또 금방 올게요. 안녕.